봅시다. 19강의 1번부터 볼게요. 소재는 운명에 대한 개인화된 신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문장에 소재가 들어가 있죠. Personalized Myth에서 여기 신화라고 나와 있어. 그다음에 여기 PP 형태의 Personalized에서 개인화된이라는 뜻으로 앞에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지만 여기서 지금 신화라는 것은 실제로 잘못된 믿음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미스는 신화라는 뜻도 있지만 뭐에 대한 뜻도 있냐면 통념에 대한 혹은 잘못된 믿음 이러한 뜻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Fortune은 운이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는 운명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miss가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는 are 복수 동사 나왔어. 그래서 운명에 대한 이 개인화된 신화 혹은 잘못된 믿음은 are reinforced에서 수동태 나왔죠. 강화가 된대. 강화가 된대. 뭐에 의해서 강화가 되냐? Complementary Cosmic Myth에서 여기 Complement라는 단어도 원래는 무슨 뜻이야? 그렇지. 보완적인이라는 뜻이죠. 보완적인, 보완하는. 그러한 코스믹, 초자연적인 Myth. 여기도 뭐 통념 혹은 신화라고 하자. 이러한 보완적인, 초자연적인 그러한 믿음들에 의해서 강화가 되는데 이 코스믹 미스를 다시 한번 대절이 꾸며주고 있습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고요. That involve stories about generalized power 해서 이렇게 일반화된 힘에 관한 이야기를 포함하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그릇된 믿음에 의해서 강화가 된다는 거죠. 우선은 여기서 일반화된 힘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일반화된 힘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보자. 개인적인 신화와 혹은 잘못된 믿음과 그다음에 뭐가 앞에 있냐면 그 보완을 할수 있는 그 어떤 개인적인 잘못된 믿음을 보완할 수 있는 그 보완적인 그러한 초자연적인 믿음. 이게 합해져서 결국 뭐가 된다는 거야? 그렇지. 일반화된 앞에 괄호 묶고 확대 적용된 그러한 일반화된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어떤 입장에서 개인이라는 한 사람의 잘못된 믿음과 그 다음에 뭐가 그렇지 이걸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믿음이 확 그렇게 합해져서 뭐가 된다는 거야? 일반화된 믿음으로 바뀐다는 거죠. 바로 예시 들어가거든. 이번부터 예시 한번 봐볼게. 이러한 믿음은요, 이러한 그릇된 어떤 믿음은요, are presented 수도 나와 있습니다. In such movie. Such A as P로 하면은 B와 같은 A죠. 그래서 as 인디아나 존슨이라는 영화 알 거야. 아니면 Temple of Doom 한이 영화와 이거와 같은 영화에서 잘 드러나고 영화에서도 드러나고 또 뭐로 드러나는데 이야기에서도 드러날 수 있죠. About such things. 여기도 나와 있죠? 여기를 A라고 두지 말고, 여기도 such things as B에서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면서, as the supposed curse of the long-dead Egyptian king Tutankhamen. Tutankhamen의 저주 있을 거야. 아주 오래전에 죽은. 이러한 투탕카멘 저주와 같은 것. 그래서 supposed는 형용사로 이른바란 뜻이죠. 이른바 투탕카멘 저주 같은 그런 이야기에서 잘 드러날 수 있대. 영화에서도 드러날 수 있고 투탕카멘 스토리라는 그 저주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이걸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이 투탕카멘 전설이 바로 The story of Tutankhamen is typical. 일반적이라는 거죠. 전형이라는 거야.
뭐의 전형입니까?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 형태 나오죠? 이러한 저주 신화가 are generated,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전형이다. 즉, 투탕카멘 전설 자체가 저주 신화인데, 바로 투탕카멘 이야기를 보면 이러한 저주 신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거야. 한번 봐볼게요. 그 무덤이 1922년에 was dug up 해서 이것도 수동으로 나왔죠. 그게 발굴이 되었을 때 there was an unexpected delay, 지연이 있었대. 그 무덤을 발굴하고 있었을 때 예상치 못한 지연. In the opening, the burial chamber 하면은 묘실이야. 그러니까 묘실 자체가 그 묘가 있는 방이 있었나 봐. 공간이 있었나 봐. 그래서 그 공간을 여는데 예상치 못한 지연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over zealous 하면은 굉장히 지나치게 열성적인 이란 뜻이고, 굉장히 지나치게 열성적인 한 기자가 wrote a story, 이야기를 썼는데 어떤 이야기야? 현재 분사가 앞에는 story 꾸며주죠. saying that, 대디아를 얘기하는 그러한 이야기. This delay was due to the discovery. 아, 이러한 delay는 뭐 때문이다? 바로 discovery, 발견 때문이다. ancient Egyptian inscription이라는 게 비문이야. 옛날에 묘서, 뭔가 그 바위 같은 데에다 글이 써져 있는 거를 우리가 보통 비문이라고 하죠. 바로 이러한 고대 이집트의 비문의 발견 때문이라는 그것을 설명하는 이야기를 썼대. 그러면서 that, 다시 한번 inscription 꾸며주는 주격 관계 대명사죠. 여기서 that은 명사죠. 접속사 that이었고, 두 개 구별하시고요. 이 비문은 어떤 비문이야? laid, 여기서는 타동사로 쓰였죠. laid occurs 에서 어떤 저주를 내리는 비문이야. 누구에게? anyone who entered the tomb 에서 무덤에 들어온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는 고대 이집트의 비문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기사를 쓴 거야. 이거는 바로 뭐야? 이 기자는 바로 뭐를 가지고 있었어? 열성적인 기자는 곧 잘못된, 개인적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5 months later, 지금 한 5개월 정도 후에 one of the readers, one of 복수명사 나와 있고, 그 다음 one of는 원이 주어니까 당연히 그렇지 단수 취급해야 되는데, 아무튼 동사 어디 있는지 봐보자. 그러한 탐험가들 중에 하나인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died suddenly, 여기가 동사네, 갑자기 죽은 거야.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 저주의 이야기는 become firmly established 해서 수동으로 쓰였죠. 대중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아 버린 거죠. 그쵸? 열성적인 기자가 제 개인적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명의 대원이 죽었어. 이 한 명의 대원의 죽음이 바로 뭐야? 그렇지, 어떤 그게 바로 보완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보완할 수 있는, 그 열성적인 기자의 이야기를 보완할 수 있는 보완적인 그릇된 믿음이 돼버린 거죠. 그랬더니 이제 뭐가 된 거야? In fact, 사실은 아무도 그 no such description had been found 해서 과거 완료 수동이 나왔죠. 아무도 그 비문 발견하지 않았어. And all the other members, 그리고 모든 다른 멤버들이죠. 그 탐험의 다른 멤버들, 누굴 포함한 those who were the first to enter the main chamber. 메인 챔버에 첫 번째로 들어간 그 사람을 포함한 이 그 탐험의 다른 멤버들은 오래오래 살았다는 거죠. 결국 이 개인의 잘못된 믿음과 한 명 대원의 죽음, 그 보완적인 기록된 믿음이 뭐가 돼버리는 거야? 저주의 어떤 이야기가
돼버린 거고, 그게 바로 뭐야? 일반화된 믿음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지문도 괜찮은 지문인 것 같아. 정리 한번 해보면, 순서부터 끊을게요. 디즈. 원래 문장 삽입이어서 순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2번, 4번, 그 다음에 6번, 이렇게 순서 끊으시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요 문장, 아니면 뒷문장, 아이고. 아니면 generalized power, 요 문장이 빈칸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어휘로 나오면 reinforced, 뭐 unexpected delay, 그 다음에 마지막에 established, 뭐 요런 거, 그 다음에 no search inscription found, 뭐 요 정도를 어휘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19강의 2번을 봅시다. 19강의 2번은 소재 자체가 자연의 일관성에 대한 믿음이라는 소재야. 근데 이 지문이 약간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귀납적 추론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식으로 글이 흘러가는지 쌤이 천천히 설명을 좀 해볼게. 봅시다. 간단히 말해서요. The problem of induction. Induction이라는 것은 귀납이잖아. 귀납적 결론. 사실 귀납적 결론이 뭡니까? 라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 귀납적 결론이라는 것은 개별적 사례를 보고 뭐를 추론하는 거야? 일반화된 결론을 추론하는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야? 귀납적 결론이라고 부를 건데, 특히나 이런 예시들이 있잖아. 참새가 날아 비둘기도 날 수 있죠. 그리고 또 날 수 있는 애가 누구지? 그죠? 뭐 갈매기도 날아. 그러니까 이러한 개별적 사례를 보고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니? 아, 모든 새는 다 날 수 있구나 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죠. 그쵸? 근데 이게 이 결론이 문제가 없냐, 참된 결론이냐 라고 하면은, 사실은 날 수 없는 새들도 있잖아. 펭귄이라든지 타조라든지 이런 애들은 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참된 추론이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도 귀납적 결론의 문제는 부터 시작을 한다. 이 귀납적 결론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게 can be boiled down to 해서 나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뭐뭐로 귀결되다, 결국 원만하게 되다 라는 뜻인데, 뭐로 귀결되냐, 어떠한 문제점을 또 가지고 오게 되는 거야. 어떠한 문제점이야? justifying our belief 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당화하는 믿음인데, 뭐에 대한 믿음이냐, in the uniformity, 일관성이죠. 즉 across space and time. 이 across space and time 하면은 시간과 공간이니까 우리는 시공이라는 말을 쓰고, 이 across는 beyond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초월한 자연의 어떤 일관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정당화하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야. 즉 자연의 일관성을 우리는 귀납적 결론으로 뭐하면 추론을 해버리면, 우리는 이 자연적인 일관성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게 문제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자연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 자연이 uniform, 되게 한결같고 regular, 굉장히 그 행동이 뭔가 규칙적이라면, 한결같고 규칙적이라면, then event in the observed past, 그 어떤 사건이죠. 얘가 주어야. 근데 어떤 사건이야? 과거에 일어난 자연에 대한 어떤 사건들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사건들이야? 관찰이 될 수 있죠. 사실 현재에서 자연이 일어나는 일도 우리가 뭐가 가능해? 우리 눈앞에 있는 애들은 관찰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찰된 과거와 현재의 일어난 사건들이 are a sure guide, 확실한 안내서가 될 수가 있죠. 뭐에 대한? unobserved event, in the unobserved past, present, future.
이렇게 관찰되지 않은 사건의 확실한 안내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관찰하지 않았어? 이 과거에 일어났던 우리 눈앞에 보여지지 않았던 그죠?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은 그러한 과거에 일어났던 우리가 보지 않았던 것들 혹은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그러한 자연의 일들 이렇게 우리가 관찰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어떤 확실한 안내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뭐냐? 관찰된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했을 거야? 앞에서 그렇지 개별적 사건이라고 해보자. 이 개별적 사례를 통틀어서 우리는 뭐를 내리게 되니? 일반화된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일반화된 결론을 내리는데 이 결론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관찰되지 않은 그러한 사건들도 포함이 되어 있죠. 나중에 나올 거지만 해가 서쪽에서 뜨고 동쪽으로 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관찰한 적도 있지만 사실 관찰 안 한 적이 더 많잖아. 그러면 사실 내일이나 모레는 아직 관찰이 안 된 그러한 일들인데 우리가 그거를 이 어제나 그저께나 혹은 내가 눈앞에 본 그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해는 그렇지 서쪽에서 뜬다라는 결론을 이미 일반화하는 결론을 귀납적으로 내려버렸죠. 이거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관찰되지 않은 그러한 날들도 이 일반화된 결론 안에 포함이 된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the only ground 유일한 근거야. Fully believing that, that 이하라고 믿는 것을 대한 유일한 근거는 이 that은 명사절 접속사 되시니까 대절이 어디까지 끊어집니까? That nature is uniform 이까지 끊어지죠. 그러니까 이 자연의 한결같다라고 믿는 유일한 근거는 are the observed event. 사실 뭐밖에 없어. 내가 관찰한 그런 사건밖에 없어. 근거는 딱 그거 하나잖아. 내가 과거나 현재 내 눈앞에 직접 본 것들 그게 사실 유일한 근거긴 하잖아. 그걸 토대로 그러한 개별적 사례를 토대로 아 자연의 한결같다라는 일반화된 결론을 내린 거잖아. 근데 증거는 뭐밖에 없어? 관찰된 사건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 좀 더 perhaps to be precise, 좀 더 정확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는 we should only count, 우리는 뭐만 인정해야 돼? 그렇지, observed event in the present, 내 눈앞에 뭘 벌어지는 현재 관찰된 사건만 인정을 해야 돼. 특히나 언제? When claims about the past, 이 과거에 대한 주장이 also rely on assumption. 그렇지, 과거에 대한 주장이 뭐일 수도 있으니까 뭐에 의존할 수도 있으니까 가정에 의존할 수도 있으니까 about the uniform operation of nature, for example, memory. 예컨대 기억에 의존한다라고 해보자. 기억에. 그러면 이러한 자연의 한결같은 작용에 대한 추정 그거에 뭐하는 것뿐이야? 그렇지, 의존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관찰을 해서 그게 나의 어떤 자연의 한결같다라는 그 믿음의 근거일 수 있죠. 과거에 관찰된 것도. 근데 사실 과거에 관찰된 게 뭐에 내가 뭐를 바탕으로 한 거야? 내 기억의 바탕으로 한 거잖아. 근데 사실은 사람의 기억은 뭐가 될 수 있어? 오류가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뭔가 이러한 결론을 내고 이러한 증거를 찾으려면 사실 우리가 눈앞에 펼쳐지는 현재에 일어난, 현재에 발생하고 있는, 현재에서 관찰되고 있는 그 가정만을 우리의 뭐로 둬야 돼? 근거로 두기는 해야 된다는 거야. 왜? 과거에 일어난 일은 우리의 기억에 의존할 뿐이니까. 그러면서 we can't then it seems. It seems 그냥 괄호 묶어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가 없다는 거야? Could be beyond 하니까 그렇지 넘어설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넘어설 수 없대. 우리 이러한 관찰된 사건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여기도 부정이잖아. 근데 여기 without 나오는 거 보이죠? 이것도 뭐뭐 없이니까
사실은 이중부정이야. 이중부정은 긍정으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하고. 그러면서 the very thing we need to prove,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있는, 그렇죠? 우리가 증명할 뭔가 필요가 있는 것을 가정하진 않고, 이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곧 뭘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레디지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죠. That, 여기서 that은, 그렇지, 동격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assuming의 목적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제 여기 명사시 접속사고, 즉 우리가 증명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Unobserved part of the world. 그렇게 관찰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이 세계에서, 그러면 우리의 어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한 그런 사건들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operate in the same way as the part we observe.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그러한 세계와 그러한 부분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라는 것, 이게 바로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정하지 않고 이 observed event, 우리가 관찰한 이 사건을 넘어설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은 것도 눈으로 본 것만큼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가정을 해야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상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이상을 볼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사건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번 문장 이렇게 등장했고, 그러므로 believing that, 대디아를 믿는 거죠. The sun may possibly not rise tomorrow까지. 여기까지 동명사 주어다. 그러니까 아마 뭐라고 지금 가정하는 거야? 아, 내일 해가 뜨지 않을지도 몰라 라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 있을 만한 사실을 우리가 지금 현재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단수 지금, 이게 strictly speaking, 엄밀히 말해서 뭐다? Not illogical. Not하고 illogical 붙었으니까 얘는 뭐로 가야 돼? 그렇지, 논리적이라는 거죠. 내일 해가 뜨지 않을지도 몰라 라고 얘기하는 게 논리적이라는 거야. 오케이? 왜냐하면, since가 여기서는 왜냐하면 이유를 나타낸다. The conclusion that it must rise tomorrow. 내일 해가 뜰 거야 라고 내린 이러한 결론이, 그래서 이 대신 동격이 되시고, 내가 해가 뜰, 내일은 해가 꼭 뜰 거야 라고 내린 결론이 does not follow from past observation. 그죠? 불가피하게 과거의 뭐로, 그렇지, 과거의 어떤 그러한 관찰로부터 나온 게 아니기 때문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과거의 관찰로부터 나오지 않았다. 단지 불가피하게 과거의 관찰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건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과거의 관찰 플러스 시공을 초월한 우리가 뭐라고, 그렇지, 시공을 초월한 관찰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결론을 내린 거잖아. 관찰되지 않은 것들도 그럴 거야 라고 우리가 이미 뭐를 내린 거야? 귀납적 결론을 내려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하지 않은 사실을 여기다 집어넣어버린 거죠. 귀납적 결론에. 그러니까 내일 해가 뜨지 않을 거야 라고 믿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보지 않은 그러한 믿음들이, 그러한 어떤 관찰되지 않은 사건들이 이 귀납적 추론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순서로 끊으면 굉장히 좋을 만한 지문이야. 그래서 3번
5번, 6번 순서 끊으시고 연결사 문제도 괜찮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어휘로 나가도 좋을 것 같고 무관한 문장도 좋을 것 같거든. 하나씩 보자. 우선은 여기서 일관성이라는 단어 나왔고 justifying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뭐한다? 정당화하는 그런 문제가 규결된다. 그 다음에 여기 sure guide 확실한 가이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우리가 관찰되지 않은 그런 사건들에 대한 안내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야. 뭐가? 지금 현재 관찰된 사건들이. 그 다음이 또 assumption, 의존하다. 몸에 대한 의존 괜찮고 beyond, 그렇죠? observed 둘 다 괜찮고요. 그 다음에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관찰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관찰하지 않은 세상에 이렇게 작용한다 라는 것을 뭐하죠? 가정하지 않고는 그 관찰된 사건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지 not illogical 해서 illogical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20번을 봅시다. 19강의 3번을 봅시다. 우리가 언제로 가보냐? 2001년 6월이야. 사실 그때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니까 우리가 어디 여행 가려면 어디 뭐로 갔어? 뭐 보고? 지도를 보면서 갔잖아. 이 사람도 여행을 했대. 여기 백카운티라고 하면 백컨트리 하면 오지를 여행을 했나 봐. 지금 얘는 아이워즈가 생략된 형태이고요. I set out 출발을 했죠. 어디를 출발했냐? Unimproved에서 비포장된 도로를 여행을 했죠. 주교 관계 대명사 앞에 로드 꾸며주고요. There was clearly marked. 네바다에 여기 지역을 여기 지역에 분명히 표시가 된 그러한 어떤 비포장된 도로를 막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just beyond a small canal that also showed on the map 분명히 어디에는 있었는데 그 지도 위에 나와 있는 그러한 수로 작은 수로 바로 넘어에서 로드 주어 I was traveling on 까지 괄호 묶고 앞에 있는 로드 꾸며주자. 목관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행을 하고 있던 내가 가던 그 길이 뭐 해버렸대? ended. 그냥 또 끝나버렸대. 그러니까 길이 멈춘 거야. 분명히 지도상에서는 그 길이 나와 있는데 갑자기 길이 확 딱 멈춘 거야. disbelieving. 분사 부문이다. 그러면서 믿기지가 않아서 나는 응시했대. 그래서 어디 부분을 어떤 북쪽을 응시를 했는데 뭐하고 뭐가 있는 잡초와 덤불 사이로 북쪽을 응시를 했는데 there is no trace or overload에서 뭐에 관한 흔적이 없었어. 도로에 관한 흔적이 전혀 없었어. 그러나 there 거기에 it continued on the map 뭐는 있었어. 그래 그 길이 지도에서는 계속 되었대. 이는 아마 길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this is a reminder that 해서 이것은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야죠. 뭐를 상기시켜주는 거야? that은 동격의 that이야. so the disclaimers on the mapmaker's product 해서 disclaimer 하면은 면책조항이라는 거야. 누구의 면책 조항이냐면 그 지도의 제작자의 어떤 그 제작물에 대한 면책 조항. 이 면책 조항이 이렇게 쓰여 있어. 뭐 the information in this atlas was correct. 정보야. 정보인데 어떠한 정보냐? 이 아틀러스라고 하면은 지도책이다. 지도책에 있는 정보는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To the best knowledge of 해서 뭐뭐가 알고 있는 한. 누가 알고 있는 한? Publisher at publication time. 그 출판 당시에 출판사.
즉 출판 당시에 출판사에서 알고 있는 한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가 만들어진 그 당시에는 요 지도에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정확하다라는 거야. 그러나 is subject to change, be subject to 하면은 뭐뭐 할 수 있는 이란 뜻이잖아.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야? 면책 조항이야. 그래서 이 면책 조항에 대해서 콤마콤마 설명이 들어가 있죠. 근데 아직 동격의 대시 주어고 동격의 대절에서 disclaimers가 주어고 면책 조항이 이러한 면책 조항이 are put there for a good reason. 거기에 써 있다는 거죠. 타당한 이유로. 거기에 써 있다는 것을 내가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길이 딱 끝나는 것은 아, 이렇기 때문에 면책 조항이라는 게 있구나. 바로 이렇게 사실 그 도로가 있었는데 없어졌을 수도 있잖아.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쵸? 근데 지도가 만들어진 그 당시에는 그 도로가 있었는데 사라졌을 수도 있으니까 이 뭐에는, 지도 체계는 항상 이렇게 면책 조항이 써져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아, 그래서 면책 조항에 관한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내용보다 좀 더 들어가 있어. This point, 이러한 점인. 그 다음에 바로 묶어버리자. coupled with에서 앞에는 이 this point 꾸며주는 pp 형태고 coupled with는 뭐뭐와 함께 뭐뭐와 결부되어 어떤 사실과 결부가 되어서 대디아의 사실이다. 여기도 동격의 대시겠죠. 대부분의 맵메이커스들은요 build in a occasional deliberate error야. 의도적인 이란 뜻이죠. 이렇게 의도적인 오류를 이따금씩 뭐한대? build, 집어넣어 놓는다라는 그 사실과 결부되어 지도 제작자들이 일부러 뭐를 집어넣는 거야? 오류를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그 내용과 함께 이러한 점은요 out to make one cautious 에서 뭐야? 그렇지. 오, make 동사가 오형식으로 지금 쓰여서 one 목적어 cautious of에서 형용사가 나와 있죠. one은 그냥 불특정한 사람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을 신중하게 만들 거라는 거죠. 이 지도에 있는 모든 것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뭔가 신중함, 신중하게 만들 거라는 거죠. 그쵸? 왜냐면 전부 다 믿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신중해지겠지. 근데 있잖아. 그런데 이러한 오류가 왜 들어갔을까? 이 지도를 보는 사람들이 뭔가 조심하라고 일부러 집어넣었을까? 어차피 면책 조항이 있으니까. 아니야. 이 지도에 의도적인 오류를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 바로 뭐 때문이냐? Those errors are put on some map as a signature로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hooks, 함정이죠. 함정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왜 함정이라고 불리는지 알아? That can help 동사 오형식으로 쓰이면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동사 원형, 투부정사 오죠. 이러한 지도를 만든 사람이 prove their case에서 어떤 케이스를 입증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이런 함정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언제? When they take a copyright violator to court에서 지금 take 그 다음에 to에서 보이죠? copyright violator가 누구야? 그렇지. 저작권을 위반한 사람. 즉, 내 지도를 베낀 애가 있을 수도 있잖아. 이 사람을 어디에 지금 데려다 놓기 위해? 법정에 데려다 놓기 위한 그러한 함정, 그 함정의 어떤 그 시그니처를 아예 그 지도에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오류를 집어넣은 거야. 내 지도를 베낀 사람한테 봐봐, 어떻게 너가 이러한 오류까지도 너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라면, 진짜 내 거를 베끼지 않았더라면 이 오류까지 어떻게 설명할 건데 라고
자신의 어떤 그 저작권을 증명할 수 있는 함정, 시그니처로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PT, The Plagiarizer 하면 누구야? 그렇지, 표절자들이잖아. 이러한 불쌍한 표절자들을 가여이 여, 아, 가벼, 가엽게 여기라는 거죠. That is produced. 왜이 사람들을 가엽게 여겨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that is produced. 그쵸? And marketed with one of these signatures. 이 개별적 특징 중에 하나를 넣어 제작되고 판매되는 그 지도의 표절자를 가엽게 여겨라. 이 표절자는 그 어떤 함정이나 시그니처가 있는지 모르고 베꼈을 거 아니야. 그쵸? 이거는 빼박이지. 빼도박도 못하고 뭐 하는 거야.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he will have to explain. 그는 뭐야? 설명해야 할 거야. 이 he는 뭐 누구 얘기하냐면 표절자 얘기하는 거야. 뭐를 설명해야 돼? How? 어떻게? He deficited something. 그가 묘사했는지 무언가를. That does not exist. 존재하지도 않았고, 아니면 존재하더라도 지도에서만 존재하는 그것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법정에서 설명해야 되겠죠. 그리고 on the map, 그 지도에서는 whose maker is suing for damage. 지도인데 어떠한 지도야? 그치? maker, 얘는 제작자죠? 그 제작자가 그 데미지에 대해서,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바로 그 곳에서만, 그 지도에서만, 그쵸? 거기서만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그 지도가 그 베낀 사람의 지도겠죠? 표절자의 지도에서도 똑같이 묘사가 됐는지를 설명해야죠. 근데 설명할 수 있겠니? 못하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일부러 뭐를 넣은 거야? 시그니처. 그 개별적 특징. 이게 바로 뭐로 들어간 거야? 오류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 어디니? 그렇죠? signature and hooks 이 부분이 사실은 뭐하고 똑같은 거야? 앞에 일부러 오류를 집어넣었다는 이 부분하고 또 똑같은 부분이죠. 정리하시고 요 부분은 빈칸으로 나올 수 있어. 그다음에 요 부분도 빈칸 괜찮고요. 순서하고 삽입도 괜찮거든. 순서 문제도 좋아. 3번, 6번, 그다음에 8번에서 순서 괜찮고 6번, 8번, 9번은 문장 삽입이 괜찮으니까 순서 삽입 빈칸으로 정리하면 될것 같아. 19강 4번을 봅시다. Unlike, 뭐뭐와는 달리, Hunter Gatherer는 수렵 채집인이죠. 수렵 채집인 거는 달리, Pastoralist는 유목민들이야. 주어. 유목민들은 Accumulate 축적했습니다. 뭐를? 잉여 어떤 식량을 축적했대. 그러면서 allowing 나오죠. 분사구문 나오면서 오형식으로 쓰였어요. 오형식으로 쓰이면서 their society 목적격 보이는 to 부정사죠. 그들의 사회가 include more members 이렇게 남은 식량을 축적함으로써 더 많은 멤버들을 모을 수 있었어. 그 사회가 뭐보다는 당연히 hunter gatherer 수렵 채집인 사회보다는 당연히 유목민들 사이에서의 멤버들이 훨씬 더 많았고, there is also marked social inequality에서 PP 형태 나오면서 marked 하면은 두드러진이라는 뜻으로 형용사로 쓰였어. 그래서 두드러진 불평등도 있었어. 사회적 불평등. 뭐뭐에 따라서 그 individual 개인이 갖고 있는 가축 무리의 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잉여 자산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이 개인이 얼마나 가축을 가지고 있는가가 바로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이 되었죠. 오케이. 당연한 소리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some anthropologists, 인류학자는요, argue that, 대디아를 주장했어. 뭐를 주장했습니까? 주어, animal holdings. 이러한, 뭐야. 그치, 동물의 자산이죠. 이러한 동물의 자산이, holding 하면 자산이야, 보유재산이
이 represent an unstable frame of words 에서 뭐를 나타내는 거야? 부의 불안정한 형태를 나타낸대. 불안정한 형태. 왜냐하면 뭐 하면서 as one herders put it 어떤 목자가 이렇게 얘기했대. Owing animals is like the wind. 동물을 소유하는 것은요. 동명사 좋아요. 동물을 소유하는 것은요. 뭐하고 같다? Is like the wind. 바람과 같아서요. 그래서 sometimes it comes and sometimes it doesn't. 에서 나오죠. 어떨 때는 분명히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오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동물 자산은 불안정한 부의 형태야. 이유는 하나야. 동물을 소유하는 게 뭐와 같아? 바람이랑 같아. 그러니까 동물을 어떨 땐 소유하고 있지만 어떨 땐 또 동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그럼 어떨 때 동물을 소유 안 할까? 설명 나오죠? Disaster. 좋아. Such as an epidemic. 전염병이나 극심한 가뭄과 같은 이러한 재난이 strike. 닥치잖아. 그러면 the wealthy herder 이렇게 부유한 이러한 목자들은요 are assumed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라고 되어지냐? assume 동사가 사실은 오형식 동사였거든. 그래서 오형식 동사의 수동이니까 뒤에 목적격 보어 to 부정사가 나와. 뭐라고 생각되어지냐? suffer such great losses 에서 그러한 손실이 그렇죠? 너무 커서 얘는 쏘댄용법하고 같은 거야. such 대시거든. 그래서 그러한 손실이 너무 커서 너무 뭐뭐해서 that social equality cannot be maintained 해서 사회적 불평등이 지속될 리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대. 그러니까 부유한 목자들도 가문이나 어떤 재난 같은 게 닥치잖아. 전염병 같은 게. 그러면 아무리 잘 사는 부유한 목자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부유한 목자들도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사회적 불평등이 있었는데 그런 사회적 불평등이 뭐 할 수 없어. 그렇게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그들도 곧 그렇지. 이러한 동물들은 바람과 같아서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으니까 부유한 애들도 분명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사회적 불평등이 오래가지는 못한다는 것 같아. 그쵸? 근데 또 내용 바뀌죠. 그러나 연구를 했죠. 또 이 사람이 아무튼 일하네. 뭔가 그 유목민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사회학자의 연구는 found that 데디아를 또 발견을 했습니다. 뭐를 발견을 했습니까? 앞 내용과 약간 달라질 수도 있어. Disaster cannot 이러한 재난이 wipe out 하면은 eliminate 하고가 같은 거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이러한 불평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4번 문장을 정확하게 5번 문장에서 뭐하니? 역접으로 하죠. 반대하죠. 앞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이 오래 못 간다. 지속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또 5번에서는 아무리 재난이 나타나도 이러한 불평등이 사라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while disasters be full rich or full alike 해서 나오죠. before 일어나다. 누구에게 일어나는 거야? 그렇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한테 똑같이 일어난대. 그렇죠? 그렇죠? 일어나지만 they do not befall each. 같지는 않아. 각각이. with 뭐가 같지는 않아? quite the same effect. 해서 꽤 같은 효과, 같은 정도의 영향을 가지고 일어난 거는 아니대. 재난이 똑같이 일어나지만 똑같은 영향을 받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야. 반틈을 잃었네. 그쵸? 자신의 어떤 그 동물 중에 반틈을 잃은 가난한 어떤 사람은요. find it reduced 해서 find 동사 오형식으로 쓰였다.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나오고 둘의 관계가 수동이죠. 그래서 PP 형태 나와. 즉 절반을 잃은 가난한 사람은 그쵸? 그것이 어느 사이즈까지 줄어드냐? from it 나왔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는 사이즈 꾸며주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그러한 수준까지 축소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신의 어떤 자산이 축소가 되는 거야. 어느 수준까지?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축소가 된대. 근데 반면에 잘 사는 애는 wealthy man who lose half of his herd.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 자신의 자산의 반을 잃었지만 frequently be left 수동이죠. 남겨집니다. With enough animal. 그래도 충분한 동물이 있을 거라는 거죠. 뭐할 만큼 충분한 동물이야? To rebuild the herd 해서 자신의 어떤 그러한 가축 무리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충분한 동물이 남겨질 거라는 거죠. 뭐 없이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그래서 유목 사회에서의 사회적 불평등이 실제로는 계속 유지가 되고 계속 뭐할 거다. 그렇지. 충분히 계속 그 차이가 발생이 될 거다. 이러한 질문이었어. 이것도 괜찮은 질문이었다. 우선 순서부터 끊어보자. 3번, 5번, 그 다음에, 그렇지. 6번 문장에서 순서 끊으면 되고, 법문장인 문장 삽입으로도 괜찮고요. 이 질문은 특히나 어휘로 괜찮아요. 어휘 체크 한번 해볼게. 잉여를 축적하면서 뭐가 가능해지는 거야? 그렇지. 더 많은 멤버들 가능해지죠. 이게 바로 두드러진 뭐가 발생해?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해. 뭐를 기반으로 해서야 그 개인의, 그렇지. 가죽 무리의 크기에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서 unstable frame of words 에서 뭐야? 불안정한 부의 형태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loss 괜찮고, maintain도 괜찮고. 분명히 손실이 있으면은 사회적 불평등이 유지될 수 없다라고 했지만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그러한 불평등이 제거되는 건 아닙니다. 왜? 그치. 각각이 같은 영향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사이즈가 줄어드는 그러한 경우, 가난한 집에선 그러겠죠. 근데 부자는 충분해. 뭐할 만큼, 리빌드 할 만큼 충분할 수 있죠. 뭐 없이 엄청난 어려움 없이 이렇게 어휘가 중요하니까 어휘 체크하시고요. 순서 잡이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